이런 것도 볼수 있다. 금방 될 거예요? 된 것 같습니다. 됐어요? 아, 됐습니다. 네. 자, 5초만 찰까요? 네. 5, 4, 3, 2, 1.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스티브입니다. 네, 제가 더쇼를 끝나고 지금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지금 켰는데 오늘 더쇼 때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더쇼 때 응원 소리가 굉장히 컸죠? 아, 진짜 컸죠. 네, 굉장히 듬직한 응원 소리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분 좋게 무대할 수 있었고 네네네. 오늘 더쇼 어땠나요? 정말 그 뭐랄까 되게 스포츠 경기장을 보는 듯한 그런 함성 소리였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힘이 정말 부근부근 쏟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그런데 준태형은 어땠어요? 저 역시 일단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애정이 저희한테 다 전달된 것 같아서 무대에서 되게 일단 긴장도 좀 덜 하게 되고 네, 재밌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오늘도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네. 비밀입니다. 네. 안 알려드릴 거고요. 네. 네. 중국어로 미미. 네, 미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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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무언가를 그 여러분들 원래 하러 왔다는 거 네네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쇼 채널에 트레이 영상이 올라왔대요. 아, 진짜요? 네. 방금 보려고 했는데 저희께 안 올라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지금 다시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저는. 아, 예. 네. 저는 아직 몰랐어요. 보려고 했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근데 오늘은 진짜 응원해 주신 소리가 정말 컸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 뜨겁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정말 감사하게도 네네.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큰 도움이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저는 그냥 그 의식의 흐름의 얘기였었어요. 아, 저도 그런 거예요. 아까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네. 저희 덕분에 제가 봤던 11개 틀렸다고. 아, 진짜요? 배우신 분들이 11개 틀렸다고. 아, 시험지 잘 봤으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시험지 잘 보고 하면 된 거죠. 뭐. 그 배우신 분들 중에 11개 틀리면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하신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몇 문제 중에 몇 문제 기억도 안 나는데 아, 맞아요. 배우신 분들 중에 11개 틀렸는데 그게 다 저희 덕분이라고. 아, 정말요? 아니요, 그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 저녁먹었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방금 먹고 왔습니다. 네. 맛있는 감자탕을 먹고 왔어요. 오늘 감자탕 먹었어요? 네. 나랑 또 먹었죠? 네네. 그리고 오늘 아까 낮에 저희가 애프터스쿨 클럽을 한번 찍었었죠? 네. 아, 그죠. 네. 애플스쿨 클럽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영어로 하는 방송인데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뭐라 하지? 분위기? 커뮤니케이션이 잘될지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어떠셨대요? 아까는 안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프터스쿨 클럽이 예능 좀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나 그런 거 있으시면 갑자기요? 네,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아, 네.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 왜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일단 예능 프로 있어요? 일단 저는 그 예능 나가게 된다면 그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돼요? 프로그램이요? 네. 아 뭐. 여기 올해 딱 한 캐스팅만 빼시면 돼. 라모모스타 토크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나가보고 싶고 저는 일단 오늘 찍은 애프터스쿨 클럽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창현이 거기 나가고 싶어하는 거를 아시네요. 그렇죠. 네네. 이 무슨 이 그 제가 자주 진행한다 얘기했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궁금했었어요. 뭐가 궁금했죠? 이제 애프터스쿨 클럽 하면서 네네. 일단 보는 분들께서 재밌었는지 아 그니까요 그걸로 보냈어요. 네. 아 재밌었다고 그걸 달아주고 계시네요. 안 보신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날 댓글 한번 남겨주신 거 아니죠? 재밌었어요? 네네.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예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창현이 무릎이 깨끗하다. 창현이 무릎이 시리다. 네, 이런 댓글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지금 그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 조금 창발한 소승이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그 아침 어쨌든 뭔 얘기했었는데. 아니. 네. 아 저희 일단 오늘 아침에 애프터스쿨 클럽 갔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도시 왔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거 뭐 하러 왔는데 네. 아시는 분도 괜찮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일단 정말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저희 애프터스쿨 클럽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트레이스쿨이 생각. 아, 그러겠네.